예, 광명세운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서경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 주사 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사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있어서는 제일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주사입니다. 하지만 테니스 엘보 증상이 팔꿈치에 부착되는 힘줄에 퇴행성 변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1년에 3회 이상 맞을 경우에는 힘줄이 약해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주사이고요. 프롤로 주사는 일명 다른 말로 인대 또는 힘줄 강화 주사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약해지거나 아니면 일부 손상된 인대나 힘줄 부위에 주사를 하여서 이러한 조직이 재생되거나 강화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처럼 1회 주사 시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힘들지만 여러 번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